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제 한우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고요. 그야말로 제목처럼 최근 2000년간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에피소드를 모두 다 정리해 준 책이었고, 자, 이 인구 대역전은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인구 변화 문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다음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진단한 책인데요. 아니,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직장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베르나르트 작전이라고 해서 영국의 화폐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폐를 만들었는데, 마침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마지막 출장지가 베네수엘라였어요. 5천 볼리바를 딱 줬어요. 버렸어요. 이자식이 나 어떻게 모으고. 이 책을 읽어보고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강도 높게 올 것 같아라는 위기감이 드시는지, 우리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가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까지 이제 오르고, 미국도 지금 5%, 가끔은 뭐 10% 부근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던데,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고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강도 높게 올 것 같아라는 위기감이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에이 주장이구나 이 정도인지가 도리어 저희 독자들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아, 이게 다 인플레이션이란 이 두 책의 어떤 단어로 귀결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선택한 게 하나가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방송하기 위해서 전기를 키고 있잖아요. 네. 이 전기를 모든 나라가 가장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수십 년 동안 고민해서 그거에 맞춰서 전력망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생태계를. 근데 이 생태계를 국가마다 그건 특성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최적치야, 이게 우리나라는 제일 적합해라고 했던 것을 딱 절단하고 이제 쓰지 마, 그리고 비싸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보자 라고 하면서 태양광, 풍력, 뭐 그 밖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수소,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이제 막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전기라는 것은 모든 물건의 기본적인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 없이도 가만히 있었을 때 우리가 물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의 가격은 돈으로 결정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어떻게 했어요? 막 뿌렸죠. 네. 진짜 헬리콥터에서 뿌렸듯이 뿌렸거든요. 진짜 경단위로 뿌렸어요, 전 세계가. 그러면 이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이 많이 풀리면 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자,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제공된, 그러니까 돈이 풀린 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올라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어떤 이런 물건을 만들 때는 이 안에 있는 부품, 원자재 이런 것들을 가장 값싸고 가장,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로 다 취합해서 물건을 만들도록 밸류체인이라는 게 구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구가 둘로 딱 쪼개져서 중국계, 서방계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어? 야, 거긴 중국이잖아. 보내면 안 돼. 그럼 중국에 못 가고, 아니면 이쪽에서 중국으로 못 받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제일 저렴한 공급자가 아니라 차선책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 돈 풀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밸류체인이 깨졌지,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재생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물건을 만드는데 투여되는 비용들은 점점 올라가지. 이게 그리고 어느 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디플레의 시대는 끝났구나, 물가 안정기는 끝났구나.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한우백 책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런 소비재 물건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매니저님 통해서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금융상품까지도 인플레가 생긴다는 건데, 그건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시겠죠. 일단은 그러면 고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로는? 장기까지는 저희 경제학자들은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다 틀리니까. 자, 뭐 향후 어느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별명이 있어요. 네.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의 다른 별명이 짓지 않는 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이
이 별명만 듣고는 아마 공감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그 금융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나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나 투자시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한 게 막대한 돈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개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00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혹은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봤을 때의 데이터로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염려하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바꿔서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책인 워렌 버핏 주주소환이라는 책에 보면 196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플레이션 영향력을 좀 체크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4.3% 정도였다고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장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굉장히 좀 더 강했던 거고 우리가 최근 20년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온건한 국면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기였고 향후 5년, 10년간은 조금 더 이거보다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오픈해놓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향후 몇 년간 평균 인플레이션 한국으로만 국한을 했을 때 몇 퍼센트일 것 같다? 사실 본책들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2%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네. 시작된 시기가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로 거의 30년에 걸친 네. 안정적인 추세였거든요. 그런 추세는 사실 반전하기 시작하면 추세가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저희 추정으로는 만약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하면 향후 20여 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단은 한 4% 정도 레벨까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0, 하고 있어요. 20, 30년 네. 네, 맥스가 per year가 20... 연평균. 네, 연평균 4% 정도가 4%. 상단이 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지만. 네. 작년에 운 좋게 하는 총재인 이주열 총재님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대놓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보면 결례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그때까지. 그때까지 한국은행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목표 물가제인 2%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2%를 못 찍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꾸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니 물가를 2%를 못 찍는 게 PD님이 네. 숫자만 얘기하래요. 알겠습니다. 왜 네. 이거 PD님이 집에 가서 자르셔야 되니까. 공격 그래서 몇 년 몇 퍼센트냐고요. 그 핑계를 대려고 면피를 하려고 2주열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소환하고 그래요. 자, 아니고 예능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3%도 넘는 물가 상승률이 5년 안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5년 안에 3% 플러스.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면 이거를 그 왜 주목해야 됩니까? 조금 이제 주머니가 팍팍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덕을 제일 많이 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한 나라 우리나라. 왜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남미 국가 가보셨잖아요. 네. 중남미 국가는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해. 잘 사는 사람은 아이들이 통학을 헬기 타고 가요. 네. 왜냐면 그 농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자기 그 대저택에서 헬기 타고 학교까지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흔히 말해서 파벨라라고 하는 최고의 가장 열악한 빈민촌에 살거든요. 그런데, 저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저런 나라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다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어졌느냐 하면 이게 인플레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먼저 토지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의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그거를 소작하던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죠. 근데 그 방식이 영주들에게 땅을 뺏을 때 무상으로 몰수해서 그걸 소작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남한 정부에서는 겁이 나잖아요. 저쪽에서 민심을 얻으려고 다 땅을 나눠줬대.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그러면 땅을 나눠주자.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강제로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건 좀 우리에겐 안 맞으니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하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 계층에게 국가에서 국채를 나눠줬어요. 네 땅을 우리한테 주면 이 채권을 그 대신 널 줄게. 이 채권에는 연간 어떤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만기 때는 얼마의 금액을 주는
그런 국가에서 보증한 채권이야. 이걸 다 나눠줬죠. 그리고 그때 받은 땅을 소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호호 나눠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네. 어떤 인플레가 생겼느냐?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무려 112.9%였어요. 그다음에 1947년에는 전년 말 대비 128%가 올랐고요. 1949년에는 전년 말 대비 무려 486%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영주가 가진 땅을 저희들이 나눠 가졌죠. 근데 물가가 올랐다는 건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네. 100%씩 올랐다는 거니까 전년 대비 2배 오르고 그 다음 연도 또 100% 올랐으니까 2배 곱하기 또 2배 하니까 4배 뛴 거고 처음에 받은 것보다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400% 올랐다니까 4배 곱하기 4배 하니까 16배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땅은 그것도 유상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땅을 이 땅 1,000만 원 주고 너한테 줄 거야. 너는 30년, 20년 천천히 그 땅의 값을 내면 돼.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우리는 산 거예요. 유상으로 분배받은 거니까. 근데 그 사이 그 땅 가격이 얼마가 됐다? 16배 이상이 뜬 거죠. 그러니까 소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분양받았던 땅값이 확 올라갔는데 네. 영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엄청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국가에서 준 채권을 받았는데 네. 그 채권의 금리라는 게 이자율이라는 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 이만큼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기가 받은 거는 그것도 물가가 오르는 때 현금을 받았으니까 영주의 재산적 가치는 확 줄어들어버린 네.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쉽게 빈부격차를 완화시켰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원인이 인플레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우연히 맞아 떨어졌죠. 우연의 산물. 네. 저는 참 이게 역사를 얘기할 때 운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데 굉장히 운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남미 국가랑 우리나 이런 데가 좀 경제적인 마인드셋이 달라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 친구는 저 앞에서 뛰고 난 뒤에서 뛰어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뛰는데 저 친구 결국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아유, 난 열심히 안 살아. 내가 무슨 저축하고 그래. 난 항상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예전에 우리 무슨 뭐 어느 집안 사람은 어디 가면 무슨 땅 안 밟고 못 간다더라. 이런 게 우리 옛날에 그 구한말 때였는데 그게 다 이렇게 갑자기 인플레 때문에 페어하게 되니까 그래, 나라고 항상 이렇게 살 게 있어? 나도 한번, 야, 자식들 가리켜서 우린 달리 해보자. 야, 우리도 한번 뭐 해보자.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원동력은 조금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인플레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플레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게 만약에 이런 고공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구간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방금 구한말 상황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뭘 해야겠습니까?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산을 가져야죠. 그렇죠. 자산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이 부족하면. 심지어 위험한 돈까지 땡겨서 레버리지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까지 땡겨서 자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거부가 된 적도 많죠. 대출은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인플레로 화폐 가치는 떨어져 그렇죠. 있고.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한우백의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가증권, 뭐 주택 가격,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처럼 화폐가 많이 유통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비하는 건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돈이 가지 않고 자산 쪽으로 가면서 자산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 말했던 것처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고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를 인플레이션 보면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부동산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미국도 뭐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네. 그게 이미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 책의 두 저자들은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 때 가장 유용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단 중에 하나는 분명 부동산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부동산만 오르고 금융자산들은 안 오른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책 두 저자들은 똑같이 그 지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 대역전 책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생기면 경제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시설 투자를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는 데 썼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령화되니까 갑자기 추가적인 잉여 자금이 생겨도 이 자금을 뭔가 공장 짓거나 기계 사거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돈들을 전부 어디다가 넣게 되냐면 전부 투자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시설 투자라는 게 아니라 어디 주식 사야지, 네. 부동산 사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 흐름은 그런 자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령화돼서 이런 데 돈 안 쓰고 내가 이상하게 돈이 조금 더 벌렸어요. 그럼 그걸로 뭐 어디 좋은 주식 없나? 어디 뭐 땅 살 데 없나? 이런 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방점을 찍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 이 책은 코로나는 안 나왔지만 거기다 돈들을 다 경단위로 주머니에 다 넣어줬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게 또 뭐가 됐다? 투자로 몰리는 거죠.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을 못 읽으면,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흐름을 못 읽으면 가만히 투자 주저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코인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두세 배 뭐 몇 배씩 네. 돈을 벌었는데 나만 그대로면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서 혹시 밑줄 친 구절들 베스트 3 정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한우백의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해 준 내용이랑 거의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표현하기를 현금을 갉아먹는 존벌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제 없어진다고 네.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우백의 책에서도 역사의 장면장면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오는 구간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줄어든 구간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한우백은 만약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한우백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자산 인플레이션 순서가 금융 자산의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간 패턴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활용했다가 네. 버블이 과도한 수준이 되기 전에 그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소비자로 갔을 때가 베스트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자산이 뭔가 자본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 주택이라는 건 소비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금융자산에 강한 버블이 형성되더라도 소비재는 그 정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금융자산 처분하고 소비재로 가면 베스트가 될 것 같다고 팁을 주고 있죠. 그게 전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예 구체적인 플랜을 줬네요. 네,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시차적으로 이렇게 해라. 네, 그게 전 와닿았던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그냥 소소한 거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두 책이 각각 다른데 한우백 책에서는 어떤 게 되게 인상 깊었냐면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축구 선수 4명 중에 한 명이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데스리가면 진짜 천문학적인 탑이잖아요. 예. 저도 알 정도면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받는 연봉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평균 잔고가 4명 중에 한 명은 마이너스라는 건 일단 두 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부족했던 걸 하나 꼽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일리걸한 수익인 경우에는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어떤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박스에 담긴 구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었고요. 인구 대역전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건 전 무릎을 쳤어요. 그랬었네라고 생각한 게 국가 간의 양극화는 완화됐는데
국가 안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 같다. 그 구절이 그냥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딱 있는데 아 그게 그랬었지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못 사는 국가하고 잘 사는 국가의 격차가 좀 좁아졌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국가의 그 저소득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네. 거기다 투자를 다 하다 보니 네. 그 사람들이 소득이 빨리 올라왔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할 줄 알았던 이 원래 잘 사는 나라의 하이브레인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그리고 원래 이 나라 안에서 공장이 있었을 때 해외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은 나라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국가 안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 간의 양극화는 완화됐었다. 요 얘기가 저는 굉장히 그동안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거였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그게 바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지겠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도리어 빈부의 격차를 크게 내죠. 원래는.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 아주 네, 특이한 사례. 아주 특이한 사례로 말씀해 주신 거고. 근데 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인구 대역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본이 노령화가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물가는 안 올랐단 말이죠. 이분이 주장한 거를 완전히 반대로 했다는 건데 인구가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인플레가 일어날 거다? 일본은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사실 인구 대역전 책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게 이제 인구 대역전의 로직은 심플한 게 결국은 고령 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 결국은 생산 가능한 인구, 노동력이 조금 더 희귀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건데 문제는 쉽게 나온 반론이 일본이 가장 고령 사회가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어. 실제로 관찰해보면 인플레이션의 목표 2%에 미달한 뭐 0.5%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본의 상황과 글로벌 상황은 조금 다른 게 일본만 고령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노동력을 수입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의 글로벌 레벨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자체로 봤을 때는 동떨어진 데이터로 봤을 때는 노령화되면서 노동력이 감소했지만 글로벌하게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했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 일본에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의 추세에 편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재로 봤을 때는 고령화가 전 세계의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출산율이 떨어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와버렸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일본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공감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로 봐라,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 같지는 않게 들리거든요. 되게 점점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이제 사실 이 책의 내용 자체는 인구 대역전이라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시킨 책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부분은 과거의 30년간의 트렌드와 향후 30년간의 트렌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벤트에 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은 게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투자증권사에 일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이것을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최근 30년간 2% 안정적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책을 보고 나서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만약에 우리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2% 안정된 인플레이션이 변수가 된다면 네. 이건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다. 네. 근데 그걸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100%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읽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임팩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100% 이해하지 않아도 이런 면에서는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통 책을 읽을 때 몇 퍼센트 이상은 이해해야지 이걸 살 만한 거. 이거는 좀 다른 철학적인 그렇네. 개인. 네. 저는 그거를 항상 70%에 잡거든요. 70% 이하면 재미가 없어. 속도가 안 나가. 70% 이상이면은 그냥 너무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을 다시 재정립을 해주는 거니까, 재조합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고를 때 약간 70%를 노리는데, 혹시 본인만의 그런 수치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독서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고, 네. 다독하는 편인데, 책의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긴 네.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서나 좀 더 실전에 가까운 것들은 저는 100% 이해하려고 하고 100% 활용도가 있는 책들을 네. 위주로 타겟팅하는 것 같고 본인 업이니까 네. 다만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 관련 책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한 50% 70% 이해 가능한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건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이후에 인플레이션의 이해도가 달라진 건 굉장히 그렇죠. 효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적인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책 제목 보고 땡기면 그냥 사요. 읽다가 이해 못하면 던지죠. 아, 맞아요. 그것도
것도 방법이죠. 그 제 책상 위에 좀 던져주세요. 저는 네. 이 책들을 보고 정말 제가 오늘 사실 첫 번째 책 좀 어렵지만 제가 들고 온 거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의 반복들을 느껴졌어요. 두 책 모두. 인플레이션에선 엄청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가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최근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반복돼요. 특히 한우백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20세기 이후 가장 많이 유발됐던 첫 번째 요인은 지배자의 지출, 과도한 지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또 지도층의 과도한 지출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방역도 해야죠. 재난지원금도 줘야죠. 그 다음에 또 경기 부양하겠다고 또 뭘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많은 신흥국에서는 또 내전, 쿠데타, 전쟁 등이 유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더 줄게 이런 것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무서울 정도로 반복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보면 한 구절에 대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큰 흐름 있잖아요. 네. 그 흐름을 같이 봐주길 원했던 거고 하나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책, 네. 하나는 최근 30년 동안의 책인데 그 내용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전쟁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일어났는데 코로나19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이게 일종의 전쟁 치르듯이 모든 나라가 대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아이젠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난 이유가 약간 두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경제 기사들 요즘 많이 읽지만 인플레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듣는 이 기사에서 접하는 게 최근에 없어서 그래 이 두 책은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도 과거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게 사실 2021년이 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레포트나 여러 자료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메인 이벤트는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인 정도의 지출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거기에 풀린 화폐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한 불안감을 다들 가지고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08년과 이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달랐던 게 2008년은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의 대부분이 은행의 자본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유통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이란 건 사실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사는 형태로 직접 통화를 쌓았기 때문에 유통된 화폐의 수량도 늘어난 거고 그러면 2008년과는 다르게 뭔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과거 역사에서 전쟁 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경계감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 이 스토리 아니면 또 이 예시는 좀 재밌었다 싶은 거 한 번 더 배틀 갈까요? 저는 웃겼다는 표현, 네. 또 이거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흥미로웠다. 흥미로웠다. 네. 네. 역사상 최고액권이 얼마짜리 화폐가 발행됐는지가 이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대박이다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진짜 금액으로 인쇄된 최고액권 얼마짜리였을 것 같으십니까? 찍어보세요. 공 20개. 공 20개면 얼마나 감이 없다. 공 20개. 근데 아까 양 퍼센트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네. 오른 거지 지폐에 그걸 인쇄한 건 아니니까. 이 책에서는요, 뭐 기네스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인류가 발행한 최고액권이 얼마짜리라고 했냐면 1923년도에 독일에서 발행한 마르크권인데 지폐 하나가 100조예요. 지폐에 그 공을 다 새길 수 있나요? 100조의 그 고액권이 발행된 게 1923년도 독일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준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책에서 재밌었던 구절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네. 이제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떤 애가 제 지갑을 소매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은 놔두고 지갑만 가져가죠. 무거우니까. 돈은 쓰레기 네, 돈은 버리고 네. 지갑만 가져가요. 네. 지갑의 가격은 내일 또 오를 거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수습하는 거냐? 저도 베네수엘라 현장을 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라카스 수도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동네는 달러 쓰고 못 사는 동네는 돈을 수북히 가져와서 이만큼 가져와서 티슈 하나 사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을 갔더니 베네수엘라에서는 제일 자원 많은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중세로 돌아갔어요.
돈을 안 써, 금화를 거래해요. 금화로 그 동네에서는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풍지박산 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원상복귀시킬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중앙은행장과 대통령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권고한 게 있어요. 그게 이 책에도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뭘 것 같으세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다들 투자만 얘기를 하셔. 아니,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으로. 뭘 것 같으냐면 자급자족하세요. 아... 괜히 거래하지 말고 자급자족하고 물물교환하라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네. 근데 실제 모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국가들이 모두 물물교환으로 가요. 다시 아까 말씀하신 네. 2단계도 아니고 야. 1단계로 네. 돌아간 거예요. 세계가 붕괴된 거죠. 네네. 네. 그게 하여튼 저는 되게 좀 실제 봤던 장면과 오버랩 되면서 흥미로웠습니다. 한 두 번 웃었습니다. 아유 참. 네. 자.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그 경제학자의 책이다 보니까 사실 유머가 조금 부족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 깔고 가시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기대를 낮춘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가 네. 이제 인구 대역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책의 논리 중에 메인은 결국은 기존의 이제 노동력 으로서 활동했던 부양자들이 나중에 고령화가 되면 이제 피부양자가 되면서 노동력의 공급자에서 이제 수요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는 게 치매라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계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제로 인정받았는데 그게 승인받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이게 치매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사실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고 논란이 제가 있는데 왜 굳이 승인해줬을까 했는데 이 책이 그 다음에 나와 있던 게 노인들의 치매 문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해져 있어서 2018년 기준으로 그 부담하는 비용이 1조 달러라고 하고요. 원화 기준으로 거의 120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네. 그게 더 놀라운 게 2030년 기준으로 되면 거의 2조 달러이기 때문에 1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인류가 향후 겪게 될 많은 질병 혹은 모든 질환 중에서 치매라는 질환이 가장 좀 중요한 질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정복해 된 가장 중요한 질병이 암이었다고 하면 아 10년은 이제 암이 아니라 치매가 더 문제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 고령화되면 이 치매가 굉장히 문제될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왔던 것 같아요. 재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노동력을 생산하던 부양자들이 고령층이 되게 되면 치매층이 되게 되면서 많은 간병인을 요구하게 되고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노동력을 생산했으니까 공급자였는데 네. 너무 막대한 수요를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치매노인 한 병을 들어가기 위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럼 결국 많은 부분이 의료 관련 노동력이 많이 그쪽을 흡수하게 되면 네. 더 노동력의 가격은 비싸지게 되고 네. 바꿔서 말하면 노동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될 네. 거다가 이 책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치매하고까지 연결시키는 책입니다. 네. 의외의 챕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각자 그 아까 설명해 주신 책 한 줄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읽어봤던 이 한우백의 인플레이션은 금융 역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책이야말로 금융 역사에 쓰던 인플레이션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물가, 저이자율, 저평등의 시대는 가고 고물가, 고이자율의 시대가 온다. 단연코 미래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서론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강한 주장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써놓냐면 단연코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제가 이거 원서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단연코 단어가 진짜 있었는지 봤거든요. 진짜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Absolutely. 네. 절대적으로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뭐 굉장히 한 분야의 대가이신 분이 그렇게 단정적인 단어를 썼을까 너무 궁금해서 원서까지 사가지고 봤는데 와 그걸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아까 어렵다 이렇게 하셨지만 재밌게 들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떤 자산에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책 다 인구 대역전 그리고 인플레이션 둘 다 밀리의 서재에서 만나보실 수 있죠. 그럼 다음 주에도 밀리의 서재와 삼프로TV와 함께하는 북대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 We'll be right back.
운전은